부성애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군인은 아닌 것 같고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우리 성교육 강사 선생님이시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업이죠?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슬기로운 탐구생활, 오늘 가장 보통의 성고민이라는, 우리가 성을 고민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인데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우성의 강사 선생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성 소속 강사 최정혜은이고요. 낮에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또 밤에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푸른 아우성에서 남학생을 전문으로 교육하고 있는 성교육 강사면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정혜 선생님 그 전에 탐구생활 29화에 나오셔가지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전성우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호두쌤이세요.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네, 교사 카테고리 교사에 5만 조회수를 기록하신 5만, 와. 지금 7만을 향해 가는 거 같고요. 콘텐츠마다 조회수. 네, 조회수를 탑을 찍고 계신 네, 이렇게 오늘 그 아우성 성교육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뭐 소개는 해주셨지만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우리 성교육 강사 선생님이시니까 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업이죠. 네, 성교육 강사. 어떻게 성교육 강사가 두 분은 되셨는지 그 강사가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성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을 요새 만나면서 아, 어떤 친구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근데 남들과 달리 좀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관심이 많은 쪽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폭발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중2 때 정도? 중2 99년 때? 정도 당시 TV에서 구성의 선생님을 진짜 봤어요. 네. 선생님 나이가 밝혀주시죠. 네, 큰일 났다. 구성의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엔터테인먼트로 봤는데 그때 깊은 인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에 대해서 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까? 뭔가 음지의 성, 그리고 음란한 성, 막 이런 것들만 판을 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졸업해서 하다가 한 7, 8년간은 다른 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고 돌아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 성에 대해서 더 나도 공부를 하면서 진짜 학생들과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서 알리고 싶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성교육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양면성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혜 선생님이 얘기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저렇게 밝게 얘기할 수 네.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접하는 성들하고 또 다른 모습들에서 네. 선생님 그런 동기를 또 얻으시고. 네, 특히 저는 뭐 아동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그리고 자존감이 청소년기에 낮았던 네네네. 이유도 나는 이미 하자품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던가, 좀 성이 밝고 그런 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단 한 사람만 청소년기에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해주신 분은 유일하게 TV 속의 구성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참 아주 쉽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TV 네. 속에 있는 구성혜 선생님만이 네. 그냥 인식 자체가 어둡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네가 비밀로 가져가야 돼, 이런 인식에서 이제 밝게 나올 수 있었던 계기를 어쨌든 재밌는 어른이 TV에서 마련해줬기 네. 때문에 저도 그런 재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나는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동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교육 강사가 되셨고 네. 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두쌤은 성교육 강사가 된 계기가 어떠셨을까요? 저는 뭐 사실 성에 막 특별하게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 원래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약간 좀 정체성이랑 잘 맞아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큰 포부를 갖고 계세요.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갔다 온 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교육 쪽을 좀 생각해 보다가 소위 말해서 진짜 선한 영향력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교육 봉사도 시작하고 해서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아우성의 봉사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거쳐 네 정말 단계로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아우성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 꽤 오래 했어요. 알았어요. 네, 네, 꽤 네 했습니다. 꽤 하신 분. 꽤 했습니다. 네, 남자 강사에 꽤 했습니다. 네, 네, 저보다 더 오래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오래되신. 네, 네, 네. 결국에는 네. 그. 우리 고민이 어디에 봉착하는가 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데 또 이력들도 굉장히 좀 화려하시다고 할까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성을 전공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아젠다를 갖고 찾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목표를 이렇게 찾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또 최종현 선생님은 또 낮과 밤이 또 다른 네, 부캐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또 다른 또 표현과 크리에이티브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탐구생활을 통해서 또 제 동료 같이 코미디를 하는 여성 코미디언들하고 맞아요. 이제 몇 회차 전에 출연을 했는데 네. 조회수가 나쁘지 않지만 5만 조회수에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탐구생활을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탠드업 코미디가 뭐냐 뭐 어떤 활동을 하냐는 이제 그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마이크 하나를 잡고 무대에서 어떤 뭐 소품이나 장치 없이 이제 말로만 조크 뭐 농담들로 이제 웃음을 드리는 코미디 장르인데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우성에 와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랑과 응원을 받으면서 아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 일단은 성교육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코미디를 통해서 특히 이런 다루기 어려웠던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어른들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코미디라는 이렇게 약간 달짝지근한 옷을 입혀서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2018년부터 제가 18년부터 네, 시작을 하셨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을 나가고 계시니까 코로나 19를 뚫고 네 저는 네. 이제 코로나 19를 뚫고 정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모든 생활을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일과 직 네. 이 두 가지만 하면서 하는데 네, 그러고 네, 네. 오로지 성을 위해서 일과치. 그 네. 마스크 끼고 강의하시면 좀 어때요? 엄청 저는 원래 피부가 좀 기름이 많은 편인데 트러블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얼굴 전체 이렇게 네, 좁쌀여드름처럼 이렇게 확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네. 희생 피부를 이런, 희생해서. 네, 왜냐면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쓰고 내가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술과 성을 예술과 성을만 합친 우리의 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 베일에 네. 쌓여 있네요. 아직 완전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예술과 성이 만나는 것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선생님을 뵙지 않을까 싶고요. 예.